교도소 안에서 죄수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났답니다. 그 와중에 투석 중인 수감자 하나가 혈관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요. 환자분! 저 환자분, 투석한 지 얼마나 됐어요? 5년입니다. 5년 전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신장이 망가진 뒤로 매주 월수금 주 3회 투석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. 그 5년 동안 해먹고 있는 환자인데 그 AV 피스톨이 찢어진 상황이야. 수감자인데 치료에 아주 협조적이지 않아. 환자입니다! 구급대원이 다친 겁니까? 최순영 대원이잖아요. 무슨 일이에요? 오후 5시경쯤 길거리에서 주치자 구조하다 머리 몇 대 맞았는데요. 15분 전쯤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이후로 계속 의식이 없습니다. 일단 하이브리드 룸으로. 어떻게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? 아유, 갑자기 쓰러졌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넘어진 주치자 구조하러 갔다가 머리를 몇 대 맞았습니다. 선생님, 정신 좀 차리시고요. 술 얼마나 드신 거예요? 아유, 귀찮아. 야, 저리 가, 저리 가. 지금 날이 추우니까 일단 일어나세요, 예? 아이씨, 니가 뭔데 이래라. 아이, 선생님! 이러세요! 그 뒤로 2시간 정도 괜찮았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구토를 하더니 저렇게 쓰러져서 의식이 없습니다. 저 아무래도 이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 일단 CT부터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이미 양쪽 통공이 다 열려 있어요. 예? 아... 사부, 최순영 대원 어머니 오셨습니다. 선생님, 우리 순영이가 많이 다쳤다고 들었는데. 일단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상태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이 수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휴, 죄송합니다.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죄송합니다. 순영아, 엄마 왔다. 아가, 아유, 어떡하니 우리 딸. 브레인데스요. 맞는 것 같습니다. 저기 어머니. 저 선생님. 예. 이거 우리 애가 이런 거를 해놨네요.
부탁드리겠습니다, 선생님. 원내 규정에 따라 뇌사 판정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중환자실에서 위원회로 뇌사 판정이 의뢰된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. 환자가 생전에 장기계증 서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보호자 동의 됐나요? 그 어머니께서 직접 기증 사실을 알려주셨어요. 결론 내시죠. 이 환자 뇌사로 판정하는데 이견 있으신 분? 이견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뇌사로 판정 내리겠습니다. 신장 이식이요? 그 무기수한테요? HD 카테터 넣은 자리에 바스큘라이티스가 생겼고 미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 HD 넣을 사이트 확인했는데 문신으로 인한 염증이 심해서 넣기 어려울 것 같고요. 뭐 꾸역꾸역 넣는다고 해도 바로 다시 염증이 생길 겁니다. 아, 그래서 순서도 되지 않은 환자를 어떻게 이식할 건데? 방금 뇌사 판정받은 그 구급 대원이랑 혈액형이 일치합니다. 사람이야. 알아? 장기 기증자 이전에 딸이고 구급 대원이었고 최순영이랑 인격체였고 필요한 사람한테 장기 떼주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. 이게 다 무슨 말이래요? 내 딸 장기를 누구한테 줘요?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.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. 면회 시간 외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어떡해. 우리 아들 어떡해.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카테터를 일단 뽑기로 했습니다. 다른 혈관을 찾아보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고요. 투석을 못하게 되면 아마 3일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. 내가 죄인이죠. 돈이 뭐라고, 돈 벌겠다고 자식 새끼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모르고 그저 공부 공부 그러고만 있었으니 다 내 잘못이에요. 나 때문에 걔들도 죽었고 나 때문에 우리 아들도. 이거 돌려주려고 하셨어요, 김사부님이. 왕따였다네요? 그 무기수라는 청년이 공부 잘하라고 머리 좋아지는 약을 달여 먹였다가 신장이 고장이 났대. 투석을 달고 살다 보니 친구들한테 왕따까지 당하고 당하다 당하다 못 참고 결국
둘이나. 그 사단을 냈다네요. 기증. 합시다. 원래 내 딸 특기가 어려운 사람들 구조하는 거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도 누구 하나 살려놓고 가고 싶었나 보지. 누군가한테는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또 한 번 살아갈 의지가 되기도 한다. 지금 최순영 대원께서 내려오고 계시답니다. 준비를 해주십시오. 와줘서 고마웠고 사랑해. 저 어머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
고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. 다 같이 묵념. 바로 마치카 선생님 시작해도 될까요? 네, 시작하십시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메스. 마치 시작하겠습니다. 저기. 네? 왜요? 뭐 하실 말씀 있어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. 그런 말은 건강해진 다음 본인이 직접 하세요. 마치 시작하겠습니다. 프로포폴 5mm 주세요. 심장 꺼내겠습니다. 가위 주세요. 장비캔 드세요. 자, 심장 적출됐습니다. 다음 렁팀 들어오세요. 렁 적출하겠습니다. 렁 적출됐습니다. 다음 리버 팀 들어오세요. 리버 적출 완료했습니다. 자, 리버 적출됐습니다. 다음 히든이 하겠습니다. 자, 렁 보세요. 라이트 히든입니다. 저희 거 받을 거 주세요. 레프트 히든입니다. 전 그럼 나가서 벤치하고 있겠습니다.